책을 읽읍시다. 충격의 화자. 2001년 이민자의 전 국민에게 충격적 메시지와 감동, 그리고 웃음을 전했던 느낌표. 2006년 오늘 이전의 프로젝트를 능가하는 새로운 초특급 프로젝트가 공개됩니다. 원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여러분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풍덕고등학교의 3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느낌표 새 얼굴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반갑습니다. 느낌표의 새로운 건강지표 정영전입니다. 사실 아침부터 풍덕고등학교 이렇게 조회하시는데 저희가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새로운 느낌표에 저희 둘만 더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저희가 가마에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제작진들이 저희한테도 공개하지 않은 아주 빅카드다. 그렇죠. 지금 이 네. 가마를 타고 왔다는 거는 네. 잠깐 유치해 볼 수 있는 게 네. 화제의 드라마 네. 궁에서 아! 두눈의 씨가 아! 새로운 느낌표의 주인공이지 않느냐. 딱 분위기 맞죠. 현대적인 이 그렇죠. 배경의 가마 아, 유눈의 될 것이다. 아닌가? 아마도 유눈의 내지는 유눈의보다 훨씬 더 센 분이라고 저희도 들었거든요. 아, 지금 다들 기대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네.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가마 속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저 왕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궁 정도인데 이제 주모를 데려왔어요. 네? 우리 그 가마꾼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느낌표의 새 얼굴 서경석, 조혜련, 정영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느낌표의 모든 사명을 띤 니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느낌표의 새로운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동안 느낌표의 주옥 같은 명코너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맥을 잇는 코너를 또 저희들이 함께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 느낌표의 새로운 주제는 그 누구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주제가 뭡니까? 느낌표의 새로운 주제 바로 이겁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온 일당들이 신라고문의 도굴꾼들인 도굴되거나 훼손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문화재 도난 도굴 사건. 지난 20년간 총 1만 1천여 건.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
7만 5천여 점. 이 모든 원인은 당신의 무관심. 작은 관심이 우리 문화재를 살린다. 2006년 4월 느낌표가 전 국민에게 던지는 새로운 주제. 소중한 우리의 보물 알아야 지킨다. 문화재를 다룰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단한 생각 같습니다. 우리 저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희의 주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재 정말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맞는 딱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것을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네? 저희 느낌표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께 풀어야 봐야 할 문화재에 관한 기본 문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대국민 중간고사 당신은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재를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황평우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중간고사 당신은 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선착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문화재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시간 정확히 계산하시라고 저희가 오늘 대단한 분 60분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시간 도우미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요원들이 매수해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문제 국보 이름 10개 쓰기 자, 시작!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자, 선생님 네. 이 우리나라 국보가 총 몇 개입니까 도대체? 지금 현재까지 총 308점인데요 308점? 예. 사실 저 문제 처음 봤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근데 지금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보기에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후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거의 지금 55초, 56, 57, 58. 자, 사실 그 1분 만에 10개를 쓴다는 건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체크를 좀 해주시죠. 자, 여기 고유진 양을 보면요. 고유진 양. 숭례문, 해인사, 대장경판, 남대문,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미륵사치, 4층 서탑, 석굴암, 정림사지, 5층 서탑. 일단 얼핏 보기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숭례문하고 남대문하고는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국사가 그거 아니고 이건 사적지예요. 사적지. 아, 사적지. 일단 예. 그 저 다반지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번뇌한 흔적이 있네요. 원달사지는 어떻게 해서 쓴 거죠? 네, 네 주위 사람들의 하나 도움으로 하나 썼습니다. 아 주위 사람들의 예. 잘못된 예.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쪽 라인은 전부 원달사지가 다 있네요. 여기도 원달사지 있고 예. 예. 예, 저쪽에도 원달사지가 예. 있습니다. 아, 여기 원달사 어디서? 팀이군요. 예, 원달사. 원달사지라는 곳이 예.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 원달사지가 아니라 예. 우리 저 탑골공원에 가면 원각사지 있죠? 그렇죠, 그걸 잘못 쓰신 거죠. 예, 원각사지? 원각사지? 예. 숭례문, 진돗개, 석굴암, 석가탑, 팔만대장경, 다보탑, 미륵사지, 사탑, 종묘, 삽살개, 풍산개, 그 밖에 개들이라고 이렇게 아, 우리 개 전문가 예. 또 나오셨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개에 관심이 예. 많으신 당신은 우리나라 국보를 몇 점이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보는 총 308점. 1,000명의 국민에게 제한시간 1분을 주고 국보 10점 쓰기를 조사한 결과 한 점도 쓰지 못한 사람 116명. 1인당 평균 불과 2.4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분 동안 국보 10점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들 느낌표 가면 받으셨죠? 문제가 나가면 그 가면에 60초 안에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연을 보고 나신 후 각각의 공연을 가리키는 정확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거는 네. 글쎄요 많이 봤을지 이름을 어떻게 쓸지 좀 걱정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잠깐씩 스쳐갔던 아, 정답을 황병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본 것이 프랑스의 캉캉이고요. 네. 두 번째 본 게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인 남사당 놀이입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인터뷰를 예. 하고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예. 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죠, 그리고 캉캉 댄스와 기우제. 기우제. 아, 이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내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친구 잠시만 일어서 주세요. 기우제. 가면을 벗을까요? 잠깐요. 자, 저 고개 들고. 형순아. 형순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어요. 어떻게 기우제라는 예. 예. 정답을 쓰게 됐어요. 기우제라는 예? 정답을. 그냥 뭘 기원하는 의식인 것 같아요. 아, 또 정말 민속 덤블링. 잠시만요. 아우,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굉장히 막장대소 하셨어요. 하기야 덤블링 비슷한 걸 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민속 덤블링 서커스인가 왕의 남자 춤인가? 아, 일단 그러면 또 우리 카메라 한번 먹고. 오, 이야 예쁘네요. 오, 선생님 얘 마스카라 했대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아, 천연이에요 천연. 네. 덤블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덤블링 해서 소리 덤블링이 나. 네. 아 이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캉캉이라는 정답은 다 맞췄거든요. 예. 아 에비어랜드. 에비어랜드. 아 방송을 하는 친구예요. 방송을 하는 친구예요. 정답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아 예,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데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입시 위주 교육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조금만 흥미만 불러줘주면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문제는 모두가 함께 푸는 객관식 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다들 환영하고 있죠? 그래도 주관식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그렇죠. 굉장히 찾을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제는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주세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 예술들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인데요. 두 탑 중 석가탑은 과연 무엇일까요? 석가탑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자, 오른
오른쪽 왼쪽으로 그림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른쪽이 석가탑이고 왼쪽이 다보탑입니다. 아~ 이쪽 학생들이 정답 맞히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아~ 네. 자, 왜 석가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다섯 개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여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다보탑인 줄 알았어요. 이쪽이 다 돌 같고 이쪽은 나무 같아요. 아, 저쪽 석가탑이 나무같이 생겼어요? 이 예. 다보탑과 석가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국사요? 지금 확실해 차지 않고 예. 불국사요? 예.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저 학생들이 푼 문제 혹시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곤란한 질문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다 아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럼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 선생님 많은 선생님 분들 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오. 네. 선생님들을 위한 문제는 어떻게 어려운 거로 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선생님들 네. 믿고 있으니까 예. 조금 어려운 거로 냈습니다. 아, 살짝 선생님께서 긴장을 하시면서 예. 아, 우리 선생님들 아주 표정 굳어지시죠? 근현대사. 예, 근현대사. 예, 국사 선생님. 근현대사. 예. 자신 있으셔서 나오셨겠어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입니다. 두 개의 탑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중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어느 것일까요? 의논하실 수 없습니다. 의논할 수 없습니다. 네, 사진만 보시고 의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세요. 네, 이동하세요. 네. 자, 한 줄로 자, 이렇게 줄을 서. 국사 선생님 먼저 뭐 이렇게 나서지 마시고. 아니 뭘 굳게 꾹 누르세요. 자, 네. 개성을 갖고 자 과연 지금 일단 저 국사 선생님 세 분은 모두 저쪽에 가 계시는 거죠? 선생님 이게 확실히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건 무슨 석탑입니까?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아, 옆에 있는 것은 경천사 10층 석탑. 제가 지난번에 애들이랑 갔을 때는 분명히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으로 섰거든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내내 네 분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네 분이 서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뭐? 아니 국사 선생님 한 분 이쪽으로 가십니다. 한 분 이쪽으로 국사 선생님 이쪽으로 가십니다. 중간에 변심하신 우리 국사 예. 선생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저 국사 선생님이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선배님 뜻을 안 따르고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냥 다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로 왔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자,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저 탑을 볼 때 사실 전문가들이라도요. 저 탑을 보면 원각사다 경천사다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데 예. 아쉽게도 훼손한 거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훼손한 거. 탑 상륜부가 있고 없고 구분할 수 있고요. 예. 저 오른쪽 게 경천사 탑이고 요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아! 이쪽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와! 야! 야! 과감하게 틀리신 우리 국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네. 아,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여튼 모르는 건 뭐 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담당이 국사다 보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 뭐 모르실 수 있어요. 예,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사 강의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점이 어떤 점이에요? 직접 발로 가서 걸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고 입시가 코앞에 닥쳐 있는 이제 전 3학년을 주로 이제 전담을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는.
예, 오히려 이렇게 솔직한 모습이 더욱 보기 좋죠. 앞으로도 학생들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그 좀 간접 경험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고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풍덕고등학교 학생들 애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오늘 방문한 게 여러분께 그 시험을 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질문 모두를 시청자, 국민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코너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제목은 함께 애써주신 우리 풍덕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도와주실 거죠? 2002년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새 코너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네. 위대한 유산 744-344. 공유 도원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이 부족한 외교장각 도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 심지어 자신의 것이라고 기는 우리의 문화재 74,434점.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의 것을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느낌표의 야심찬 대기회, 위대한 유산 74434.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산 모두 찾아오는 그날까지 느낌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